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관심 주시하겠습니다. 오늘의 관심주는 현재 에너지솔루션 캠트로스 인크로스 세 종목입니다. 먼저 현대 에너지솔루션. 동사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의 태양광 셀 모듈 제작업체 및 태양광 솔루션 제공업체인데 현재 태양광 모듈 판매 비중이 매출의 80%를 상회하고 있다. 미국 태양광 시장 성장 환경하에서 세이프가드 관세율 축소 등으로 동사가 일단 수혜가 진행되고 내년 또 미국 뭐 우리나라 다 유럽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의 해가 되지 않을까. 그린 뉴딜 정책 등으로 국내뿐이 아니라 미국 등의 태양광 시장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사의 실적이 점프업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. 라는 측면에서 선정을 해봤고요. 두 번째 캠트러스. IT 및 의학 소재, 폴리머 소재 등 기타 소재 첨가제를 생산하는 종목인데 뭐 최근에 국책과제 주관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고 반도체 국산화 관련 기업으로도 기대해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하는데 동사가 핵심 소재에 따른 3배 증설하는 부분이 하나 포인트가 될 거고 두 번째 탄소 중립 추진 정책이 발표되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탄소 중립 수혜 기업으로도 최근에 부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. 마지막으로 인크로스, 뭐 디지털 광고 업체인데 뭐 다윈이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근에 TV 앱 출시로 해서 외형 확대 시너지 본격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. 4분기 영업이익도 24.5% 증가 전망이고 내년도도 굉장히 뭐 보수적으로 226억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디지털 시장 고성장이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내년도도 큰 폭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선정해 봤습니다. 올 한 해 수고도 많으셨고요. 내년에도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